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순간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넘기 직전에도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등이 지금 브레이크 안, 이쪽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네요. 깜깜한 상태라 이 각도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덜컹해 보이죠. 마주오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과속 방지턱이나 유철이 없는 평지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던 가해 운전자는 왜 하필 피해자와 마주치던 그 순간과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던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던 걸까요? 사고 영상을 본 전문가는 가해자가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인데 말이죠. 말과 다른 가해자의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해 듣고 싶지만 당사자는 침묵할 뿐입니다. 대답은 가해자의 남편이 대신했는데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진짜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참나. 그랬으면 벌써 경찰 옛날에 잡아가고 집어넣겠죠. 아니, 브레이크도 한 번도 안 밟으셨고요? 안 밟았다니까요. 뭐가 걸렸으면 브레이크를 안 밟겠습니까? 지금서 지금 브레이크도 안 잡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브레이크 등처럼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CCTV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를 낸 뒤 집으로 향하던 가해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분 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밤, 한 남자가 가해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주변을 맴돌던 남자는 조수석 쪽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요. 뭔가를 찾는 듯 행동하는 남자. 그는 바로 가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지도 몰랐다더니 사고 발생 30분 뒤 왜 차를 살피러 왔던 걸까요? 15분가량 서성이다. 가해자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가해자의 남편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나 했더니 차량 뒤편에서 나타납니다. 차량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요. 가해자의 남편은 왜 두 번씩이나 아내의 차량 주변을 서성였을까요? 늦은 밤, 그가 찾으려 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량 확인하러 가신 것 좀 여쭤볼게요. 위에 스타팅이 우리 집인데 거기서 보니까 한 30m 정도 피가 흘려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사람 뭐 끌고 간 적도 아니고 차로 끌고 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도 저리 지나갔는데 그러더라고. 혹시나 뭐 우리 차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혼자 생각으로 혼자 그냥 가본 것이지. 그냥 기분이 개운치 않아서 그랬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데요. 경찰에 평가 왼쪽으로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알았으면 왼쪽을 상태해봐야지. 내가 오른쪽에 한참 보고 있겠냐고요. 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경찰들은 막 사고 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을 살폈어야 말이 된답니다. 사실 경찰이 밝힌 충돌 지점은 운전석 쪽 범퍼인데요. 그의 행동은 정말 수상한 게 아닌 걸까요? 그런데 사고 영상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첫 충돌 당시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오고 덜컹. 차와 충돌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유선혜 씨. 그 직후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인답니다. 오른쪽 앞바퀴가 들렸다 떨어지는 속도예요. 가까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 앞바퀴가 먼저 이렇게 밟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
유선혜 씨를 친 직후 차량 오른쪽